손 없는 날. 원래 손이 있는 방향에 있잖아요. 방해하는 자키들이 있단 말이야. 우리 사람들한테 해하는 그런 귀신이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될수록이면 그날은 그쪽 방향으로 이사하면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손 없는 날. 요게 뭐야? 동쪽이잖아, 그지? 손 내봐, 손. 왼손. 요게 1이야. 1, 2, 3, 4, 5, 6, 7, 8이죠. 보통 다른 책에 보면은 1일 1은 동쪽으로 이사 가면 안 된다 그랬어. 3일 4일은 남쪽. 4일 5일은 서쪽. 6, 7은 북쪽이거든. 자, 여기서 1하고 5하고 3하고 7하고는 정방향이죠. 1일 날은 정동으로 이사 가면 안 돼. 요게 귀신이 머무는 자리란 말이야. 1, 2 해가지고 동쪽으로 보거든. 다른 데는. 그래 보면 안 맞겠죠? 1은 어디야? 동남쪽이란 말이야. 다른 사람들 전부 다 공부한 사람들은 그리 구분 안 해, 내처럼. 1은 동남이죠. 3은 정남이란 말이야. 4는 남서, 5는 정서, 6은 서북이잖아. 7은 정북, 요것도 동북이잖아, 그죠? 이렇게 7일, 8일은, 9일, 10일은 손 없는 날이죠. 요것만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잖아, 그제? 요거 간 것 때문에 1일 날 이사 가는 것 때문에 정동은 이사 안 가면 괜찮아. 다른 방향에는 손이 없거든. 이 공부하는 것도 그 모르면 안 되겠지. 그러니까 이 손 안에 다 있는 거야, 그죠? 그게 만약에 6일이다. 그런 것 때문에 어디야? 서북방 쪽으로 이사 안 가면 된단 말이야. 요때 여기에 손이 있거든. 에? 7일이다 그런 것 같으면은 북쪽으로 정북쪽으로 이사 안 가면 돼. 7일 날에는 다른 방향에는 다 이사를 가도 된단 말이야. 9일 10일이 아니고 이제 확실히 알겠죠? 9일 10일 손이 없으면 무조건 그 날만 이사 가는 것 같으면은 어때요? 더 주고 이사 가야 되는 거야. 이사 비용도.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것 같으면은 4일이다 그런 것 같으면은 남서 방향 쪽으로 4일 날에 이사 가면 안 된단 말이야. 그쪽 아닌 방향은 이사를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. 됐죠? 요 손만 씌우면 되겠지, 그지?